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꼭꼭. 안녕하세요. 좋아요. 여러분, 오늘 많이 춥죠? 제가 오늘 안산 다문화거리 가서 음식 재료 좀 사려고요. 캄보디아 음식 먹고 싶어서 집에 재료 없어서 사러 가요. 음식 가끔 만들어 먹어요. 음식점 가서 사 먹는 것보다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더 좋아해서 가끔 먹어요. 이제 저랑 같이 가볼까요? 많은 분들이 안산역에 있는 다문화거리 많이 아실 텐데, 그래도 한번더 저랑 같이, 가보세요. 여기는 많은 음식과 다양한, 외국 사람 엄청 많아요. 네. 특히 주말에는 엄청 많아요. 제가 오늘은 평일이라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도 네, 같이 가봐요. 벗을게요. 너무 답답해요. 맛있겠다. 두리안. 얼마지? 하나가 4만원 정도. 우리나라는 하나가 2만 리어 5천원? 그 정도.
그거 어떻게 만날 수 없잖아요. 사고 싶은 거는 지금 없나 봐요. 야채인데 아마 그 계절이 겨울이라서 안 나온 것 같아요. 아쉽다. 맛있다. 이거 먹을게요.
만나. 네, 이제 재료들이 있어가지고 다 샀고 이제 다시 지금 점심 시간이라서 밥 먹으러 가고 집에 가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고추가 보이죠? 엄청 매워요. 저는 바나나 꽃. 내일 국수 만들 건데, 이거 넣으면 맛있어서 사러 왔어요. 네. 제가 찾고 있는 야채 하나인데 없어서 찾고 있어요. 혹시나 있으면 찾고. 사람이 없어서 거의 문 안 열고 대국 식당은 거의 매주 매일 여니까 거기 가서 국수 한 그릇 먹으려고요. 찍고 있어요? 안산역 다음 나거리에 식당 많은데 많이 있어요. 베트남 식당, 태국 식당, 캄보디아 식당, 인도네시아, 필리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도 네, 많이 있어서 외국 음식 드시고 싶으면 여기 와서 한번 경험해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10kg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밖에 밥 못 먹을 것 같아요. 바로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남편 이상해서 너무 무거워서 미안해서 집에 가서 밥 먹을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마무리할 거예요. 내일 제가 캄보디아 요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